프로의 세계 17회입니다. 바람을 피우다 들켜 상대의 아내가 불륜녀의 남편에게 쫓아가 망신을 주는 드라마 속 장면이 아까부터 지워지지가 않았다. 남편의 회사에 이 두 여자가 쫓아가서 난장판을 칠 것을 생각하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세상 사람들이 수연을 향해 돌을 던지는 상상을 하자 지금 이대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수연은 고꾸라지듯 그녀들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눈물과 함께 빌고 빌었다. 너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앞으로 동네에서건 연습장에서건 아무튼 하다못해 슈퍼마켓에서도 내 눈에 띄지 마라. 만약 내 눈에 뜨이면 넌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잡고 동네방네 망신을 줄 테니 알아서 해. 알겠습니다. 그의 부인은 이번엔 자기 남편을 향해 다짐받았다. 그는 집을 나가는 수연을 멀찌감치 쳐다보며 다만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어쩌겠는가. 그는 번호를 누르며 어떤 이유로든 제발 수연이 받지 않기를 바랐겠지만 하필 수연은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아서는 앞을 싸 거기다 한 술 더 떠 평소에는 하지 않던 애교 섞인 비음까지 섞어 보고 싶어 죽겠다고 말을 한 것이다. 그 소리에 눈이 뒤집히지 않을 여자가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 있겠는가. 수연은 조용히 반성하는 마음으로 며칠째 집에만 있었다. 굳이 그의 아내의 명령이 아니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다. 그날 이후 세상 사람들이 다 더러운 년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사실 그런 꿈도 수시로 꾸었다. 사람들이 몽둥이 도끼 등을 들고 마구 쫓아왔고 도망가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발이 떨어지지 않아 죽기 직전에 깨어나는 가위를 수시로 눌렸다. 살려달라는 말도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 이상한 소리를 하다 깨어나곤 했다. 수연이 현관문만 열면 곧장 자동인형처럼 그의 아내와 여동생 두 자매의 환한 얼굴이 동시에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러나 사람이 교도소도 아닌데 언제까지 밖을 나가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인가. 서서히 숨통이 조여왔다. 하루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살금살금 도둑고양이처럼 나갔다 왔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계단이라도 걸으니 조금 살 것 같았다. 집에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보다 현관문을 직접 열고 나가 바깥 공기를 마시는 건 엄연히 달랐다. 파, 양파, 마늘 같은 양념조차도 배달시킬 수밖에 없었다. 3만 원 이상이 되면 슈퍼에서 배달해주니 무언가 살 땐 모았다가 3만 원을 채워 한 번에 주문하곤 했다. 필요한 물건이 3만 원이 넘지 않을 땐 오래 두어도 썩지 않을 설탕이나 식초, 물엿 혹은 화장지 같은 것을 같이 주문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었다. 발이 있으나 내 발로 어딘가를 갈 수 없느니 차라리 발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게 나을 지경이었다. 수연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언제든 자기 발로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는 전혀 몰랐던 자유였다. 마음대로 나다닐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것이었다는 걸 비로소 갇혀 있으니 알게 되었다. 밖에 나가기 싫어 스스로 나가지 않는 것과 나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밖을 나가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 발로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즉 자유롭게 살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시켜먹는 요리도 이제 지겨웠다. 오늘은 냉동실에 있는 고기를 꺼내 장조림이나 하려는데 간장이 조금 부족했다. 장조림하기에 부족한 간장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자니 그녀는 당장 장조림 외에는 아무것도 입맛에 당기는 게 없었다. 평소엔 좋아하지도 않던 장조림을 점심에 당장 먹고 싶었다. 간장을 배달시키면 오후에 도착하는데
나가서 후딱 간장만 사올까? 설마 그 잠깐의 사이에 그 여자들 눈에 띄진 않겠지? 악마의 유혹이 그녀에게 속삭였다. 지금 당장 필요한 간장을 사라고. 수연은 나름 변장을 한다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쓰고 뛰다시피 달렸다. 밖에 공기가 더없이 좋았다. 오늘따라 햇살도 사랑스러웠다. 평소엔 김이 생길까 싫어했던 태양이 아닌가.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빛의 속도로 달리다시피 서둘러 간장을 사서 급하게 상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싸한 느낌이 들었다. 야,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슈퍼를 들락거려? 내가 말했지? 우리 눈에 띄면 네 남편에게 전화한다고? 말을 마침과 동시에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다. 하필 이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그의 처제와 마주치다니 수연은 무릎에 힘이 쭐렁 빠지며 쓰러질 듯 현기증이 일었다. 아니, 저 그동안 정말 집에만 있다가 오늘 처음 나왔어요. 이거 간장 하나 사서 가는 거라고요. 수연은 들고 있는 까망봉지를 들어 그 안에서 간장병을 축혀들며 봐달라는 표정으로 사정했다. 넌 아직도 상황을 파악 못하는구나. 우리 언니는 지금 너 때문에 스트레스로 위궤양에 걸려 형부랑 이혼하네 만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넌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면서 뭐? 간장? 간장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녀의 동생은 사람들이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쥐잡듯이 수연을 잡아챘다. 제발 우리 조용히 나가서 말해요. 뭐? 조용히? 남이 가정을 깼냐니 어디라고 찢어진 입이라고 짓거리고 있어? 뭐? 조용히 말하라고? 마스크까지 썼는데도 금방 알아보는 그의 처제가 야속하기 짝이 없었다. 괜히 팔자에 없는 다른 남자를 만났다가 이게 무슨 꼴이람. 바람도 아무나 피는 게 아닌가 보다. 수연은 그의 처제에게 죽을 죄인처럼 싹싹 빌었다. 그녀는 일단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기 언니를 생각해 오늘은 일러 바치지 않을 거라며 언니가 회복되면 어떻게 할지 상의해서 연락할 테니 그때 제까닥 전화를 받으라고 했다. 무섭고 떨렸다. 그가 처음으로 원망스러웠다. 어떻게 그렇게 매번 들키는지. 바보 같은 사람. 미친년, 내가 미쳤지. 지금 이런 사단이나 밖에도 못 나가고 감옥살이 하면서도 그가 보고 싶다니. 그동안 집에 혼자 있으면서 자꾸만 그와 주고받던 대화, 수연이 말할 때 귀여워 죽겠다는 표정, 수연을 특별하게 사랑해주는 믿음직한 눈빛. 미칠 듯이 끌어안고 키스를 퍼붓던 그의 행동이 머릿속을 꽉 채웠다. 격정적인 어떤 것보다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차 시트를 뒤로 눕히고 손만 잡고 누워서 따뜻한 체온을 주고받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그 시간도 뼛속까지 그리웠다. 이렇게 숨이 막혀 죽느니 차라리 남편에게 말하고 맞아 죽든 용서를 구하든 하고 싶었다. 그래, 까짓거. 숨 막혀 죽나? 맞아 죽나? 수연은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자신의 답답함에 답을 구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비밀을 공유한 지수 언니한테 남아 하소연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언니, 뭐해? 응, 그냥 있어. 그런데 너 목소리가 다시 들키기라도 한 것 같다.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 언니, 나... 흐흑. 수연은 말을 잊지 못했다. 나 그 사람 집에 불려갔었어. 그 사람 집에 불려가다니? 내가 그 사람과 다시 만나는 걸 그 남자 아내가 알게 됐고 당장 쫓아와 빌라고 해서 싹싹 빌다 왔어. 수연은 말하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이 떠올라 다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또 들켰다고? 너 정말 바보 아냐? 내가 들킨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들켰단 말이야. 미치겠네. 그래서? 다시는 안 만나는 건 물론이고 나보고 밖에 돌아다니지도 말래. 만약 밖에 돌아다니다 걸리면 우리 남편 회사로 전화한댔어. 바보야,
눈물 닦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 똑바로 챙겨. 그러려면 밥이라도 먹으면서 버텨야 해. 너 혹시 밥도 못 먹고 있는 거 아니니? 언니, 내가 이 상황에 밥이 들어가겠어? 나 지금 며칠째 신경 쓰고 밥을 안 먹었더니 혀가 다 갈라지고 아파. 수연아,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마침 어제 선물로 들어온 한우 치맛살이 있어. 구워줄 테니 먹고 일단 힘부터 내자. 언니, 고마워. 근데 난 밖을 못 나가. 나갔다가 또 걸리면 난 끝이야. 며칠 전에 슈퍼 내려가서 간장 하나 사들고 들어오다가 그의 처제를 만나 또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게. 아니, 슈퍼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 있다고? 미치겠네. 알았어. 집에 있어. 내가 가지고 가서 구워줄게. 지수는 전화를 끊으면서 허이쿠, 바보 멍청이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요즘 세상에 불륜 안 하는 여자가 어딨다고. 수연은 걸려도 오지게 걸려서는 아주 된통 당한다고 생각하니 불쌍했다. 수연은 지수 언니가 고마웠다. 마음이 힘들 땐 누군가의 위로의 말보다 때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었다. 오늘따라 엄마표 밥상에 몹시도 그리웠었는데 지수 언니가 마치 친정언니처럼 챙겨준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지수 언니는 한달음에 달려왔다. 직접 양념한 쌈장, 상추에 마늘까지 챙겨온 그 손길이 고마웠다. 며칠 만에 곱기가 들어가니 처음엔 잇몸이 시큰하니 잘 씹히지 않았다. 그러나 한두어 점 먹기 시작하자 어디선지 거짓말처럼 없던 기운이 솟는 것 같았다. 이정과 지수. 연습장엔 온통 수연의 이야기로 시끄러웠다. 유희정과 김프로와의 의심은 수연의 사건으로 덮어져 가고 있었다. 연습장에 나오는 회원들은 늘 똑같은 시간에 운동하다 보니 삶이 지루했고 무언가 쇼킹한 뉴스거리가 생기면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고 찢어발렸다. 이정은 자신의 사건이 터지려는 찰나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수연의 일이 터져버려 이정과 김프로와의 의심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사람들에게 곧 잊혀져 갔다. 김프로는 워낙 바람기가 있던 사람이고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던 터라 사람들을 덜 자극시켰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반면에 수연은 조신이 운동만 하던 회원이었기에 예상을 뒤엎은 사건이었으므로 회원들에게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았다. 이정은 이참에 김프로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연습장에서 자신의 위치는 정숙한 여자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김프로와의 이별을 선언했던 것이다. 뜨거운 불륜을 계속할 것이냐, 가정을 지킬 것이냐, 둘 사이에서 늘 결정을 못했던 이정은 과감하게 가정을 택했다. 김프로와 열정적인 섹스를 잊은 건 아니지만 꼬리가 길면 언젠간 수연처럼 들통날 일이었다. 불륜하다 들킨다는 건 그녀의 가족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기억의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외로운 어느 날 혼자서 꺼내보며 추억하는 한 장으로 남기기로 마음먹으니 그럭저럭 잊을만 했다. 다행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생각지도 않던 수연의 불륜설로 이정은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수연을 씹고 떠들어댔다. 원래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잖아. 그러게? 아니 수연이 그 앙큼한 것이 글쎄?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랬다잖아. 그러니 그 남자 아내는 얼마나 황당했겠어? 당연하지. 나 같아도 그냥 그 입을 확 찢어버렸을 거야.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그 입을 그냥 놔두다니. 그니까 말이야. 이해심도 좋지. 그걸 어떻게 용서해? 그것도 같은 동네에서. 아유, 창피해라. 그래서 그 와이프가 수연에게 다시는 자기 눈에 띄지 말라고 그랬대. 당연하지. 나 같아도 내 남편과 놀아난 년이 멀쩡하게 내 눈앞에서 얼쩡거리면 가만 못 놔둘 거야. 그럼 그럼.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여자랑 바람난 건 돌부쳐도 돌아앉는다잖아. 다들 박수까지 쳐대며 고개를 뒤로 젖혀가며 시끄럽게 웃고 떠들었다.
연습장에 운동하러 나온 여자들은 골프채는 타석에 그냥 놔두고 삼삼오오 모여 떠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사람들은 어제까지 친구였던 수연을 떠들썩하게 욕하며 세상 즐거워했다. 사람들이 무서웠다. 이정은 예전에 지수와 다니던 순수했던 초보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자 지수가 몹시 궁금했다.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아직도 수신 거절을 해놨는지 벨이 울리지도 않고 바로 끊어졌다. 문자를 남겼다. 지수야, 시간도 흐르고 많은 게 변했는데 넌 아직도 나를 보고 싶지 않은 거니? 이정은 지수가 수신 거절을 해놓았으면 어차피 보지 못할 문자를 보냈다. 언젠가 우연히 스팸 문자에 들어가 스팸 문자 정리하다 이정이 보낸 문자를 보고 옛 시절을 떠올리며 연락 한번 해주기를 막연히 바랐다. 며칠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지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너 혹시 내가 보낸 문자 보고 전화하는 거니? 문자? 아니, 그냥 네 생각이 났어. 요즘 들어 우리 예전에 초보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해서 말이야. 어쩌면 우린 같은 생각을 했구나. 나도 그래서 너에게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남겼었던 건데. 미안해. 내가 너한테 일방적으로 결별하고 그리고 수신 거절을 했었거든. 이제 시간이 지나니 네 잘못도 아닌데 싶어 풀어놨어. 우리 만날까? 그래, 한번 보자. 오랜만이야. 예뻐졌네. 이정이 먼저 반갑게 인사했다. 고마워. 그런데 넌 얼굴이 예전만 못한데? 뭐 안 좋은 일이 있는 거니? 아니, 그냥 요즘은 심심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김프로랑은 왜 안 만나니? 너? 역시 지수가 알고 있었구나. 이정은 생각했다. 이제와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기도 그랬다. 벌써 그만뒀어. 그래? 네가 끝났다고 하니까 말해줄게. 사실 김프로는 너 말고도 한두 명이 아니었어. 그게 사실이야? 그렇다니까. 내 말은 사실 그 이상이야. 지수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하자 이정은 어느 정도 김프로의 여성 편력을 알고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거렸다. 혹시 우리 연습장 여자들도 있었니? 당연하지. 어이없게도 우리 알바트로스 멤버 중에도 있었는걸. 어머, 우리 알바트로스? 그런데 넌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거야? 지수는 김프로의 핸드폰을 보게 된 사연을 세세히 말했다. 다만 이정의 영상을 봤다고는 차마 낯뜨거워 빼놓았다. 이정은 지수가 김프로의 핸드폰의 패턴을 풀어내 모든 걸 다 보았다니 자기랑 찍은 동영상도 보았을까 싶어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지수의 표정은 도무지 읽어낼 수 없었다. 도박판에 포커 페이스가 따로 없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렇게 여러 명과 관계하다니 김프로 미친 거 아니야? 완전 바람둥이 날라리인 거지. 여자들이 다 외로운 거야. 여자들이 식어버린 남편과의 관계에 진저리치다 새로운 파트너와 따끈한 사랑을 하고는 싶고 마땅한 남자 찾기는 어렵고. 지수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이정이 받았다. 아이들 어느 정도 키우고 심심한 차에 운동이라고 나와보니 젊은 남자가 상냥스럽게 굴면서 손도 잡아주고 또 뒤에서 안듯이 스윙을 잡아주니 몸이 확확해지는 건가? 거기다 주변이 뻘치는 소리로 시끄러우니 어쩔 수 없이 기쁘게 되고 살살 속삭이듯이 말을 하니 몸이 조금 당황하게 되고 그런 거지. 둘은 프로에게 느꼈던 그 느낌을 보통의 여자들도 다 느끼는 게 아니겠냐며 자신들의 생생한 경험을 떠올리며 하나라도 더 기억을 떠올리려 했으며 말했다. 역시 지수와는 소통이 잘 됐다. 둘이 말해도 혼자 하는 느낌이었다. 다시 예전에 처음 만나 재밌었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그런데 심심하다고 운동 나간 여자들이 바람나는 게 골프뿐이겠니? 수영장 코치, 또 헬스장 코치, 테니스 코치.
둘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며 오랜만에 호탕하게 웃었다. 그러네. 여자들이 처음 바람나는 장소가 골프뿐이 아니네. 그래, 남녀는 원래 멀리 있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가만 보면 늘 가까운 곳에서 눈이 맞는 거잖아. 지수와 얘기하다 보니 이정은 그나마 자신은 그 정도에서 빠져나와 가정을 지킨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발빠른 자신의 결정에 감사했다. 그나저나 지수, 넌 요즘 무슨 재미난 일 있나 보다. 얼굴이 확 폈는데? 아무래도 남자 생긴 것 같은데? 그래? 그게 보여? 진짜야? 뭐 하는 사람인데? 나이는 조금 있어도 나를 정말 많이 예뻐해 주는 것 같아. 그럼 그렇지. 여자는 역시 연애해야 예뻐진다니까. 얼굴빛이 환하다 싶더라니. 지수와 헤어지고 이정은 혼자 이것저것 생각을 정리했다. 그가 원했던 여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앞에 지수보다 초라해지는 자신을 보고야 말았다. 차라리 몰랐으면 될 것을 하필 지수 차에 핸드폰을 놓고 차에서 내리는 실수를 범한 현일이 원망스러웠다. 지수에게 들키지 않았다면 비밀스런 추억이 됐을 것을 누군가에게 비밀이 새어나가는 순간 세상에 이보다 초라하고 비참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이미 끝난 마당에 현일에게 전화해서 나 말고 다른 여자들하고 그런 관계였었느냐며 더러운 놈 하며 따지고 싶지는 않았다. 제 몸 제가 갖고 논다는데 부부도 아닌 거기다 나이까지 많은 이정은 그런 걸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았다. 이정은 혼자 집에서 뒹굴며 시간을 보냈다. 연습장 언니들은 뭐가 바빠 연습장도 안 나오느냐고 전화들이 걸려왔지만 대충 핑계를 둘러대고 넘겼다. 전화 걸어오는 여자 중에는 지수 말에 의하면 그 중엔 현일과 잠을 잔 여자도 있었다. 정말 기분이 이상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우리는 무슨 관계인지 알아요? 말해줄 걸 그랬나? 혼자 피식 웃었다. 밖에도 나가지 않고 밥도 대충 굶듯이 하며 며칠을 보내다 보니 산 송장이 따로 없었다. 지수가 놀러 왔다가 깜짝 놀라는 듯 했다. 얘, 너 무슨 세상 끝난 여자처럼 이러고 있니? 그냥 나갈 곳도 없고 집에 있으니 이상하게 화장도 하기 싫고 그렇게 되네. 연애해야 예뻐진다더니. 그럼 너도 다시 연애해. 미쳤어? 난 이제 평생 연애 같은 거 안 할 거야. 너 상처받았구나? 상처는 생각해보니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원래 연애는 미친 광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제정신 돌아오면 어떻게 남의 사람을 물고 빨고 하겠니? 그래, 사랑은 분별력 없는 미친 광기라고 셰익스피어가 말했지. 나는 남편이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할 때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 뒹굴고 나면 원수를 갚은 듯 속이 다 시원해지긴 해. 어째 지수 너 지금 만난다는 그 아저씨를 좋아서 만난다기보다 남편과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홧김에 서방지라듯 말하자면 원수 갚듯 만난다는 뜻처럼 들리는데? 맞아. 난 사실 그 남자 사랑해서 만난다기보다 남편과 열받을 때마다 스트레스 푸는 대용으로 만난다는 게 맞아. 스트레스 쌓이면 건강에 좋지 않잖아. 그 아저씨도 자기가 스트레스 해소용인 걸 알까? 절대 모르지. 어찌 보면 지수 넌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는 거네. 무슨 말이야? 남편이 밉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남편을 아직도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 됐어, 요 아줌마. 둘은 잠시 대화를 멈췄다. 지수가 먼저 입을 뗐다. 내가 괜히 김프로 사생활을 말했나 봐. 몰랐으면 될 것을. 아니야. 만약 모르고 계속 현일을 만났다면 언젠가 또 너 아닌 누군가에 의해 밝혀졌겠지. 그럼 더 망신스러웠을 거야. 결과적으로 차라리 잘 된 거지. 아무리 그렇다고 너 지금 꼴이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 당장 연습장이라도 다시 다녀. 연애 온 기간도 많이 남았잖아. 몰랐을 땐 몰라서 다녔다지만 알고 나서 회원들 얼굴 보기가 내가 창피해.
그 사실은 아무도 몰라. 내가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거니까. 너만 바보같이 밖에도 안 나가고 이럴 이유가 어딨어? 그럼 나보고 다시 연습장을 나가라고? 바보야, 우리 나이에 바람 한번 안 피운 여자들이 얼마나 있다고 그래?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가문에 열려면 받을 일이 있어?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냥 김프로만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네가 운동을 그만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그래. 참, 김프로는 이제 연습장 그만둔다는 말이 있더라. 이번 달 말까지만 하고 서울로 이사 간다는 소문이야. 정말? 프로들끼리 좀 다퉜다는 말도 있고. 하긴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사귀었으니 말이 왜 없겠어. 이정은 속으로 김프로 그만두면 그때 연습장 나가든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상하게 현일이 없는 연습장은 무늬만 연습장인 것처럼 쓸쓸할 것 같았다. 아마 김프로가 그만둔다고 해도 다시는 연습장은 나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수는 같이 운동을 다니자고 몇 번을 말했지만 이정은 김프로 얼굴 보기가 어색할 것 같았다. 그리고 그와 관계한 언니들이나 동생들이 너무 가증스러웠다. 누군가 골프장에서 남녀가 스캔들이 났을 때 그녀들이 한 말이 떠올라 소름이 끼쳤다. 바람 피우는 것들은 모두 가랑이를 찢어놔야 해. 어디 벌릴 데가 없어 남이 남자 앞에서 가랑이를 벌려주느냐고. 걸레 같은 것들이 세상을 다 흐려놓는다니까. 목에 힘을 주던 사람들이었기에 그 섬뜩한 이중적인 모습에 이정은 여자들이 무서웠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바람은 안 피운다던 여자들이 김프로 휴대폰 안에 속옷 차림으로 민망한 사진도 있었다고 했다. 아니, 속옷을 벗은 사진도 있었다고 했다. 그들은 지수와 내가 그 사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이유로 너무나 떳떳이 연습장을 드나들고 있었다. 안다는 것과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인가 보았다. 이정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있는 날들이 못 견디게 지루했다. 예전에 미리 잡아놓았던 부킹 날짜가 다가왔다. 골프 라운딩 약속을 취소하자니 무매너도 무매너지만 연습장 사람들이 전화 올 때마다 뭐라고 말하기가 딱히 마땅한 말이 없었다. 이정은 집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있자니 시간이 흐를수록 죽을 것 같이 답답했다. 만사가 다 짜증이 났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과 달리 몸이 점점 현일을 찾았다. 그러나 아무리 몸이 그를 부른다 해도 몰랐으면 모를까? 그렇게 지저분한 남자와 다시는 몸을 섞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차라리 위반하는 불륜의 세계를 몰랐어야 했나 봐. 신은 신만의 영역을 침범한 자에게는 엄한 벌을 내린다잖아. 맛을 알고도 참아야 하는 지금 내가 겪는 이 괴로움, 이 고통이 바로 신이 내린 벌인 게야. 이정은 필드를 나가기로 약속된 부킹 날짜가 다가오자 한동안 연습을 못해 필드에서 엉망이 될까 걱정되었다. 시간이 약인 건지 무료함이 약인 건지 시간은 많은 것을 해제시켰다. 누가 아는 것도 아니고 현일과 나 그리고 지수 이렇게 세 뿐인데 집에만 틀어박혀 환자처럼 지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용기를 내어 연습장으로 갔다. 모처럼 바깥바람을 쐬면서 볼을 치자니 살 것 같았다. 김프로가 여기저기 레슨하고 다니며 슬쩍 쳐다봤지만 이정은 그냥 못 본 척 투명인간 취급했다. 한 시간을 쉬지 않고 열심히 치니 등에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니 몸이 날아갈 것처럼 상쾌해지며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지수가 적극적으로 연습장에 가자고 말해준 것이 사실 큰 힘이 되긴 했다. 지수는 연습에 미친 듯이 매달리는 것을 보면서 저 앞쪽에서 미소를 보냈다. 오랜만에 정신없이 볼을 열심히 치는데 누군가 멈춰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느낌이 들어 고개를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정이 고개를 들어 빤히 쳐다보자 느끼하니 쳐다보던 눈을 거두고 돌아서 프런트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았다. 뭐야? 저 늙은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눈이 왜 저래? 예정은 노인의 눈길을 떠올리며 피부에 뱀이 지나가는 것처럼 몸소리를 쳤다. 노인네가 쳐다만 봐도 징그럽다는 느낌을 받자 이정은 그것을 반면교사 삼기로 했다. 난 늙으면 멋진 젊은 남자가 있어도 절대로 쳐다보지도 말아야겠어. 나이 들면 누굴 쳐다보는 것도 민폐구나. 연습을 마치고 지수와 오랜만에 같이 백화점으로 향했다. 운동 다시 하니 좋지? 기분이 한결 좋아 보인다. 응, 그렇네. 역시 사람은 땀을 흘리며 하는 운동이 몸의 보약인가 봐. 네 말에 난 왜 지금 갑자기 섹스가 떠오르냐? 원래 규칙적인 섹스만큼 보약이 없다잖니. 그래서 그런지 요즘 나는 잠이 그렇게 쏟아져. 지수는 애인과의 만남을 그렇게 살짝 우회해서 말했다. 그러더니 잠시 무슨 재미난 생각이 떠올랐는지 지수는 이어 말했다. 있잖아. 우리 남편이 요즘 나보고 낮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업어가도 모르게 자느냐고 야단하더라. 요즘 들어 잠을 못 자 괴로운 이정은 생각해보니 섹스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서 가만히 있으니 심박수를 올릴 일도 없고 신진대사율이 높아질 리도 없고 혈액순환이 원활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 그러니 면역계가 엉망이 되고 있을지도 몰랐다. 사람은 원래 섹스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조사 결과 의외로 40대부터 섹스리스 부부가 많다는 결과가 나왔잖아.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름도 모르는 병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결국 모든 만병의 원인은 섹스하지 않아서야. 건강은 해야 하고 남편과는 제대로 안 되고 부부들의 딜레마다. 요즘은 그래서 건강하려고 헬스장 가서 지루한 운동을 하느니 즐기면서 운동한다는 차원에서 애인을 두고 섹스 파트너와 섹스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섹서사이즈라는 신조어도 생겼잖아. 결국 대외적으로는 부부관계는 유지하고 들키지 않는 선에서 서로의 건강을 위해 땀을 흘리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야겠네. 사실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본인보단 상대에게 좋은 일이야. 그게 무슨 궤변이야? 늙어서 아파서 누워있어봐. 그렇게 되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걸? 차라리 몰래 바람을 피웠더라도 안 아픈 여자 데리고 살고 싶다고 말이야. 뭐 그렇다고. 지수는 말해놓고도 어색한지 웃었다. 남들이 또라이인 줄 알겠다. 환향년들이라고 할지도. 참, 그나저나 아까 연습장에서 어떤 느끼한 할아버지가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 몸에 뱀이 기어가는 느낌이었어. 아, 그 유명한 김 회장. 아까 왔더라. 여자들하고 부킹해달라고 김 프로에게 부탁한대. 우리 연습장 19홀 여자 중 몇 사람 같이 쳤다고 소문이 자자해. 김 프로는 왜 그런 일을 할까? 그리고 누가 그런 할아버지랑 쳤대? 인상도 좋지 않고 분위기도 없고 범죄형 낯비치던데. 야, 우리 연습장에 대놓고 19홀 여자들 천지 빛깔이잖아. 연습장 오면서도 명품으로 쪽쪽 빼입고 오는 애들 말이야. 웬? 우리 연습장에 명품 안 입은 여자들이 어딨어?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여자들은 연습장 올 때도 필드 나가는 것도 아닌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히 꾸미고 온다는 느낌이 들잖아. 머리도 세팅을 정성껏 말고 마치 예식장에 가는 사람처럼 하고 오잖아. 그게 운동하러 오는 애들이겠니?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오는 애들이지. 하긴 운동에서 땀나면 다시 흐트러질 텐데도 예식장 하객처럼 완벽한 화장을 하고 오는 게 웃기긴 해. 그건 그렇고 그 김 회장 말이야. 같이 나가는 사람들 그린피에서 캐디비에 거기다 저녁까지 다 풀코스래. 그래서 서로 나가려고 한단다. 미쳤나 봐. 골프장 나올 정도면 다 먹고 살만할 텐데 왜들 그럴까? 모르지. 내 돈 쓰는 건 재미없어 그런가 보지. 누군가 대접해주는 느낌이 좋아서 그럴 수도. 누군가 나를 대접해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 상대가 노인일 때는 얘기가 다르지. 남편이 알아주질 않으니 나이 많은 사람이라도 애지중지 예뻐해주면 또 여자들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정은 골프웨어를 사려고 옷을 입어보는데
O사이즈가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어 짜증이 났다. 나 큰일 났다. 이대로 가다간 O사이즈 고수 못할지도. 어머, 난 O사이즈가 헐렁하다 얘. 지수는 허리춤에 손을 넣었다 뺐다 자랑했다. 아까 한 말 진짜 맞는가 봐. 이정은 아무래도 요즘 들어 살이 찌는 게 섹스를 못해서인 것 같아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너도 그 사람한테 친구 소개해달라고 해볼까? 아이쿠, 아니야. 이 나이에 무슨 소개시기나. 싫다, 싫어. 우연히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를 좋다고 하면 모를까. 하긴 소개라는 건 서로 불편하긴 해. 친구끼리 같이 소개받고 하는 거 아니라더라. 둘 다 깨진다는 속설도 있잖아. 넌 그럼 누군가 다가오면 다시 시작해보긴 할 거니? 글쎄, 난 다시는 연애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내 또래는 싫을 것 같아. 젊은 남자라야 남자로 보일 것 같아. 얘가 젊은 남자 맛을 보더니 이제 큰 병 걸렸구나. 갱년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좀 있음. 이제 난 연애도 못할 거 아냐? 몸은 여기저기 아플 테고 불면증도 심한다던데 그런 생각하니 좀 서글프다. 그러고 보니 이제 우리 섹스할 나이도 얼마 남지 않았다. 10년? 참, 수연이 요즘 집에만 있으니 답답할 텐데 우리가 놀러 가준다고 할까? 그래, 사실 내가 저번에 좀 서운하게 말해서 수연이 나한테 감정이 쌓였을 수도 있으니 너 가는 김에 따라가서 자연스럽게 풀어야겠다.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리고 하는 거지. 우리가 서로 죽자고 원수할 필요 있냐고. 우리도 만나서 얼굴 보니까 금방 다 풀렸잖아. 수연이 전화를 받자마자 심심해 돌아가기 일보 직전이라며 되도록 빨리 와달라고 했다. 수연 남편의 용서. 수연은 집에만 있자니 답답해 죽을 뻔하다가 이정 언니와 지수 언니가 집으로 놀러와 주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언니들아, 우리 이렇게 같이 만난 게 얼마 만이야. 바보야, 넌 어쩌다 그렇게 매번 들켜서 연습장에서 떠들썩 말이 나오게 하니? 미안해. 그런데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잖아. 숨길 수 없긴 하기 나름이지. 수연은 동정표를 받으려 말했다가 이정이 톡 쏘아붙이듯 말하자 무안해하며 고개를 떨궜다. 수연은 오늘 남편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용서를 받든 이혼을 당하든 해야지 못 살겠다며 울면서 말했다. 이정과 지수는 말도 안 된다며 놀라며 말렸다. 남편에게 네 입으로 직접 이실직고 한다고? 이대로는 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의 부인에 이어 여동생까지 전화해서 나한테 심심하면 화풀이까지 하고 그래. 어제는 그녀의 친정엄마까지 전화해서는 나를 협박했어. 뭐라고? 온 집안 식구가 다 나서서 전화하다니? 그게 말이 돼? 그래서 밖에도 못 나가고 있어. 집안에서 꼼짝 못하고 사는 건 교도소 생활이나 마찬가지야. 수연은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렸다. 참내,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없어. 내 일은 내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 남편이 나를 때리든 죽이든 오늘 난 기어코 이 사건을 결판낼 거야. 그래도 그건 아니야. 절대로 남편은 몰라야 해. 제발 이번에도 바보같이 굴지 좀 마. 다음 날 수연에게서 이정과 지수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결국 남편에게 다 말했다고 했다. 둘은 혼비백산 수연내로 달려갔다. 그런데 수연의 표정은 생각보다 밝았다. 집에 들어서며 수연이 어디 맞은 데는 없는지 안색이 안 좋은 건 아닌지 살펴본 이정과 지수는 똑같이 질문했다. 어제 남편한테 말한 거 맞아? 응,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래, 하나도 빼놓지 말고 자세히 좀 말해봐. 나 어젯밤 못 마시는 술 한 병을 일단 마시고 남편이 들어오자 얼른 안방문을 잠그고 문고리 잡고 남편에게 말했어. 뭐라고? 수연은 어젯밤 있었던 남편과의 대화를 그대로 전해주었다. 여보, 나 당신에게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말인데 방문을 잠그고 문고리를 잡고 이래? 여보, 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어요.
당신이 이혼하자면 이혼을 할 테고 나를 죽인데도 나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당신 못 마시던 술까지 마시고 왜 이래? 일단 얘기부터 듣고 이혼을 하든 할 테니 문을 따고 말하라고. 수연의 남편은 의외로 침착하게 말하며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차마 당신 얼굴을 보면서 할 말이 아니에요. 알았으니 일단 무슨 말인지 말해봐. 저 사실은 얼마 전 연습장에서 어떤 남자를 잠깐 만났었어요. 남자를? 수연의 남편은 수연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에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고 예상했는지 의외로 침착하게 물었다. 네,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그의 와이프가 알게 됐고 그녀의 친정 식구들이 달려와서 저에게 연습장은커녕 슈퍼나 그 외 어디든 돌아다니다 자신들의 눈에 띄면 당신한테 이른다고 엄포를 놓아 저는 요즘 밖을 나가지 못하고 살았어요. 전 당신이 이 일을 알게 될까 마음이 졸여 숨쉬기도 힘드니 날 차라리 당신 손으로 오늘 밤 죽여주세요. 수연의 남편은 잠시 허공으로 고개를 들었다 내려놓았다. 초점 없는 눈으로 그리고 떨리는 음성으로 수연에게 말했다. 당신 다시 또 그 남자를 만날 건가? 남편의 침울한 목소리를 듣자 수연은 눈물이 흘렀다. 남편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아니요. 제가 다시 만날 것 같으면 당신한테 이렇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겠어요? 수연은 이 시간만큼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 일단 알았으니 문을 열어. 그리고 얼굴 보고 대화하자. 바락바락 호통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니 수연은 한편으로 왠지 남편이 용서해 줄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들자 수연은 긴장의 끈을 놓고 펑펑 울며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다. 알았어. 일단 문을 따라고. 그리고 난 당신과 이혼도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죽이지도 않을 거야. 정말요? 당신을 망신 주었는데도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은 실수도 하는 거지. 내가 내 몸 하나 관리 못해 배 나오고 체력도 약하니 당신이 멋진 남자를 보고 잠시 현혹이 된 것도 사실은 나한테도 반은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 수연은 남편의 말에 꿈인지 생시인지 다시 한번 놀랐다. 부처도 돌아앉는다는 여자의 바람길을 용서하는 것은 물론이요. 자신이 좀 더 멋지지 못한 남자임에 반은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여보, 정말 저를 용서해 줄 건가요? 당신이 나를 알다시피 내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인가? 술 깨는 약 하나 사올 테니 아이들 돌아오기 전에 술병도 정리하고 감정을 추스르고 있으라고. 수연은 평소 남편의 성격으로 보아 어쩌면 용서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 이렇게 소리 한번 안 지르고 따귀 한번 안 맞고 용서를 받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가 어리둥절하고 말았다. 남편은 잠시 나갔다가 돌아오더니 술 깨는 물약과 알약 하나를 주며 먹으라고 했고 수연은 그 손길이 고마워 다시 멈췄던 눈물이 흘렀다. 좀 진정됐어? 네, 여보 용서해줘 고마워요. 그리고 당신에게 큰 죄를 지어 다시 한번 미안해요. 꺽꾹. 수연은 용기를 내려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더니 꺽꾹 소리가 계속 나왔다. 그래, 이번 일로 당신 힘들었을 테니 죄값은 이미 치른 거고. 참, 그 사람들 집에 전화해. 내가 할 말이 있어. 네? 그 집에 전화하라고요? 뭐라고 하게요? 수연은 화들짝 놀랐다. 술이 다 깨는 듯했다.